저는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 단 한 건도 불법이거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직접 조사를 받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같은 잣대를 적용을 해야죠. 조국 전 장관 때처럼요. 사퇴는 일단 당연한 거고 이제 사퇴는 해도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말씀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소명할 시간들은 국회 청문회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예, 1위 바로 나왔습니다. 자녀의 의대 입학에 아버지 입김이 들어간 것도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주말 새 기자회견도 자청하고 의혹이 터질 때마다 곧바로 해명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후보자를 지명한 윤 당선인 측의 분위기도 좀 바뀐 듯합니다. 오늘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당선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0년 지기 친분 때문에 좀 더 고민을 신중하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에서 지적이 있는데요. 40년 지기라는 그 표현이 여러 곳에서 인용돼서 보도되는 것을 저희도 많이 봤는데 이 두 분은 각자 그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또 검사와 의사로 각자의 아주 바쁜 그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입니다. 40년 직이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입니다. 배 대변인의 저 말 그대로예요? 이현정 의원님. 네. 윤석열 당선인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언론에 잘 알려진 대로 40년 지기는 잘못된 사실이다. 거리두기 뭐 혹은 손절하는 거 아니냐는 평가까지 벌써 나왔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그 정호영 후보자가 처음에 지명될 때부터 언론의 프로필이나 많은 데 이야기 나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연상시키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뭐 이거 연결되면서 예. 결국 자기가 아는 사람 친구를 임명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냥 외과 의사로 평생을 지금 경북대병원에서 이제 있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보건복지부 후보자로 선정이 되니까 도대체 무슨 관계냐? 그 40년 직이다 이런 것이 처음부터 알려졌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언론에서 모든 게 나갔어요. 근데 그걸 수정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수정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런 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의 관계에는 대구의 원로 법조인 한 분 계십니다. 변호사 분이. 그분의 아들이 이제 저는 윤 당선인하고 이 학교 친구인 걸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친구분의 아들이 이제 정호영 후보자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다. 중간에 연결고리 그렇죠. 한 명이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에 갔을 때 같이 술자리도 몇 번 하고 그래서 알던 사이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 관계가 유지되어 왔던 걸로 아니고 직접적인 그러니까 접합점이 없죠. 그 중간에 다른 한 분이 계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는 사이인데. 근데 문제는 저걸 전혀 수정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40년 지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수정하는 이유는 저는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부정의 팩트가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청문회까지는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밝혔는데 예. 지금 각계 또 국민의힘 내부 또 인수위 내부에서도 아 이거는 좀 국민 정서에 반한다라는 지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윤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아 이건 뭐 처리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호영 이 후보자가 본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다면 본인에게 당장 뭐 전화해서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하는 이유는 결국 저는 사인을 보낸 게 아니냐. 정호영 후보자에게. 그렇죠. 사인을 보내서 결국은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40년 직이 아니다는 선을 그 굳이 이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도 과거에는 지난 3월 영남일보 인터뷰에는 40년 한결같은 친구다. 아낌없이 베풀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따지면 40년 친구가 한 1,000명씩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 40년 직이냐 아니냐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니고 전현 변호사님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친구니까 검증 똑바로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서는 좀 벗어나고 싶다. 뭐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마 사적 인연으로 인해서 공적인 검증 시스템이 오히려 작동을 못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에 예방했을 때도 경북대 어쩌고 하면서 지금 정호영 후보자를 사실상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겹쳐서 국민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채널A 단독 보도가 나오지 않았나요? 지명 발표 하루 전에 인사검증 동의서를 냈다. 그러면 맞아요. 40년 직위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하루 만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중차대한 의미를 맡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됐냐라는 것이죠. 예. 중요한 것은 40년 직위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예. 40년 직위에 대한 여러 인터뷰 내용도 한번 저희가 과거 사례와 비교를 해보는데요. 보신 것처럼 정호영 후보자를 포기하는 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윤 당선인 측은 이른바 조국 사태와는 다르다 이 생각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지금 조민 씨 이야기를 많이 비교하시지 않습니까? 명확한 학력의 위조, 위변조 사건은 이제 국민 앞에 확인이 된 사안들인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께서 받고 있는 많은 그런 의문과 의혹들에 대해서 과연 그에 준하는 범법행위가 있었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해명한 바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사례가 다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발언이 영상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발끈한 윤핵관 장재현 실장입니다. 조국 문제와 비슷한 게 있으면 말해봐라. 조작을 했냐 위조를 했냐. 입시 병역 문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게 없다. 어제 기재단 앞에서 꽤 강변을 했는데 서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맞는 말이죠. 조국 사태와 같지는 않습니다. 조국 사태와 같지 않고 더하면 더했죠. 그러니까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요. 조국 전 장관 사태보다 더한 아빠 찬스의 끝판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사실로 드러난 건 없는데. 아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의혹이 예.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요. 딸, 아들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그 척추협착증 진단서 끄는 부분들. 없는 요추, 6번 요추까지 나와서 그 진단서 쓴 부분들. 그건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으로 이거는 철저하게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오폐가 있는 게 배현진 대변인도 그렇고 장재원 실장도 그런데요. 지금 조국 문제는 뭐 조작, 위조, 입시 병역 문제 팩트 밝혀진 거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호영 후보자는 다르다. 당연히 이 입시 뭐 병역 문제 팩트 이런 부분들은요.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이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압수수색을 70여 차례나 하면서 털었습니다. 털어서 확인된 팩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라면 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이런 상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입시 의혹들, 병역 의혹들 검찰이 정당하게 조국 전 장관과 자태를 똑같이 수사를 해야죠. 그러면 그 팩트가 드러나겠죠. 수사가 안 됐으니까 팩트가 안 드러나겠죠.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조국 전 장관과 다르다? 팩트가 조국 전 장관 드러났으니까 안 드러났으니까 정호영 장관은 물론 뭐 수사를 한다고 해서 팩트가 무조건 드러날 수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수사를 해 보면 그게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그리고 더 하면 더 했는지 밝혀질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